상시 유턴 구역인데요. 녹색에도 유턴할 수 있고, 빨간색에도 유턴할 수 있고, 어느 신호에도 유턴할 수 있어요. 다만, 차가 안올때 유턴해야 되죠. 자, 이번 사고, 블박차는 정상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어떤 사고 일어날까요? 가겠습니다, 블박차. 앞에 신호 녹색입니다.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가는데요. 저 앞에 차가 한대 1차로에 있네요. 빵빵빵빵빵! 어허. 아니, 거기서 딱 가로막고 있어요. 여기 요 차가 요만큼 걸려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 앞차 지나갔다. 그럼 나도 지나가서 저 차가 보고 있겠지? 나도 지나간다. 그리고 저 차가 오면은, 그래, 빵빵 해주면 되지.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자, 여기서 가다가, 오, 저 차가 움직이네. 나 피해요. 3차로까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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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여러분들이 블박차 운전자라면 저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대 차가 상시 유턴 구역에서 어중간에 걸리고 있어요. 1차로 막고 있어요. 내가 2차로 갑니다. 어? 나를 보고 쓰겠지? 하십니까? 내가 빵빵까지 했는데 계속 들어오니까 100대 빵입니까? 아니면, 어, 저 차가 혹시나 계속 들어오면 어떡해? 그럼 나도 대비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 속도를 줄이시면서 빵빵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90%는 미리 대비한다. 그렇죠. 10%는 100대 빵이라고 그러시는데요. 마음은 100대 빵이고 싶지만 저런 경우에 뻔히 내 앞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럼 저 차가 계속 서 있을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들어올 곳에 대비해야 되죠. 항상 상대 차가 내가 지나가는데 들어오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상대 차 믿지 마세요. 저렇게 들어오고 있으면은 저 차는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움직일 가능성에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빵! 그래서 그 차가 빵 소리 내가 미리 해야 그 차가 멈추잖아요. 지금 어차피 빵빵해요. 어차피 빵빵할 거 미리 하자고요. 미리 빵. 빵은 미리 빵. 그냥 빵이 아니라 속도 줄이면서. 그래서 이거 100대 빵으로 볼 판사도 있겠지만 100대 빵 아닐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100대 빵 하면 뭐 하겠습니까? 다치면 내가 아프고 스트레스 쌓이는데요.